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한 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로는 아무래도 그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월 23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루밖에 안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북한을 이제 가지 않는 거로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보류가 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점점 더 도를 뭐 더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8월 22, 23일 그 미국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또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됐고, 바로 그이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가을 공세라고 그래가지고 금년 가을에 대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무역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바로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28일, 27일 그 무렵에 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그 화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또그 위협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목을 제가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중국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달 때는 어떻게 붙여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 이유로 내세우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폼페오 장관이 북한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를 스스로 같은 문제로 그냥 엮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가장 큰그 이슈는 중국 문제죠. 뭐 동북아시아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 문제는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둘이 근데 뭐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을 뭐 위대한 금융국가, 경제국가로 만들어 놓는다, 즉 북한의 체제를 바꿔 놓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은 중국한테는 뭐 보통 큰 사건이 아니게 되겠죠. 또는 미국이 중국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 먼저.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도 못하고 중국이 경제가 많이 약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중국의 경제가 많이 약해지게 되면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중국 문제를 해결하면은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 스티브 배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문제는 미국의 보기에 커다란 하나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에서 이제 전개되는 사항이,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의 입지가 강화되는 그런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미국에서 그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멀러라는 사람이 그 특검 그 검사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어떤 그 협잡을 했느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협잡했다는 그 근거들이 전부 그 별로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죄가 없는,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폼페오 장관이 8월 23일 날 그냥 북한을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할 때 그냥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 회장도 역임하고 그랬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제 거의 전담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이 소개할 때 이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의 그 이 직책은 북한 담당 특별 대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뭐 북한도 같이 가고 그럴 판이었는데 그것이 8월 23일이었죠. 그런데 8월 이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북한 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서 왜 가지 말라고 그랬는지를 트위터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썼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트위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 써도 되는데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썼는데 그 세 번의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면서 우리한테 그 상당한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가 한반도의 비핵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 방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트럼프가 이렇게 쓴 거예요. Because I feel we are not making sufficient progress.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진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폼페오 장관한테 가지 말라고 내가 요청을 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북한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스스로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트윗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트윗은 뭐냐 하면은 additionally,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추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역 관련 우리가 대단히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그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가봤자 별로 북한 핵 해결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 트위터의 두 번째 거는 중국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폼페오 장관이 북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건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한 번 더 썼는데 그 세 번째 토막입니다. 세 번째 토막은 이것도 상당히 그 트럼프의 그 협상 전략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상대방을 대단히 당황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세 번째 그 트윗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가까운 장래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후 가까운 장래라고 그랬는데 그 가까운 장래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후 북한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의 따뜻한 마음과 존경을 전하고 싶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제가 그 트위터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폼페오 장관한테 북한 가지 말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핵 문제가 잘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즉 북한이 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트윗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옛날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도와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트윗은 그렇지만은 가까운 장래 갈 거다. 그 가까운 장래라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후 그리고 나는 여기 아주 좋은 말로 썼습니다.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비록 북한하고 이제 대화는 안 하지만은 I would like to send my warmest regard and respect to Chairman Kim. 김정은에게 아주 따뜻한 존경과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예, 분명히 첫 번째 단락에서는 김정은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뒤에는 또 좋은 얘기를 했죠.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soon. 그를 곧 만나고 싶다. 예,
트럼프가 지금 상대방한테 자기의 본뜻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트럼프 협상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일까? 아,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는 시간을 끄는 것을 전혀 참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자신의 의도를 남이 알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속 지연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다. 요번에 드디어 이제 그 행태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폼페오 방북이 취소되었다. 이제 이것이 제일 큰 그런 내용이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앞으로 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을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 우리가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을 공부하면서 어떤 시대에는 미국 외교 정책을 외무장관이 아주 책임을 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외무부 장관일 때 그때 미국 외교 정책을 키신저가 다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백악관이 주로 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다 하는 거예요. 키신저가 국가안보 보좌관일 때는 그때 우리가 미국의 외무장관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모를 정도로 백악관에서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키신저가 외무장관일 때는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하는 걸까? 미국 신문에는 이번에 폼페오가 조금 좀 물 먹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존 볼튼이 하는 것일까? 예, 존 볼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존 볼튼이 8월 19일 날 그 ABC 방송 디스위크라는 그 긴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 그 인터뷰에서 폼페오 장관이 곧 평양에 네 번째 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도 폼페오가 북한에 가는 데 대해서 뭐 거기에서 뭐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한마디로 답을 말하라면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트럼프가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그 이 진전하는 과정도 거의 폼페오도 아니고 볼턴도 아니고 트럼프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트럼프가 거의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가 튼튼할 때 외교정책도 아주 강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 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역사의 경험을 봤을 때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상황, 그 자세한 상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트럼프의 입지가 나빠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트럼프의 입지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8월 27일자에 재미있는 그 이 논문식 기사가 생겼는데 그 기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It is the year of Trump. 트럼프의 시대가 되었다. How the president is remaking the Republican Party.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공화당을 지금 바꾸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인데 지금 이 제가 그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이 책도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지니 피로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 그 미국의 그 법관인데 검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폭스 뉴스의 그 진행자로 나오는데 트럼프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그 미국의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그런 그 법관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 중에서 Liars, Leakers and Liberals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장이 그리고 비밀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진보주의자들 좌파들 그런 뜻입니다. The Case Against the Anti-Trump Conspiracy 그러니까 트럼프에 반대하는 음모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트럼프가 선거할 때 트럼프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고 독립당으로 선거한 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도 안 도와줬고 민주당은 물론 이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무당파로 선거를 했는데 이제 됐죠. 그래놓고 나서 지금 공화당을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책에서도 주장을 했지만은 신문에 그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 이제 뭐 어느 나라든지 후보가 되려면은 경선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년 11월 달에 미국 공화당에서도 이제 나가서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전을 치르는데 공화당에서 이제 그이 경선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경선 그 상원, 하원 37명이 이제 경선에 나가는 사람 중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35명이 경선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37분의 35 정도로 높은 비율로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밀린 사람들은 미국은 이제 그 혼자 뭐 독립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그냥 은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이 지금 다 반대자들이 은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나가서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나가서 물론 민주당한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기게 되면은 이 사람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국회의원으로 이제 될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37명 중 트럼프가 민 사람이 35명이 후보가 되었다. 이제 당선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트럼프를 반대한 공화당원 그 상원 하원 의원 33명이 지금 은퇴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최근에 그 작고했지만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아주 그 트럼프랑은 사이가 나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존 맥케인은 공화당의 아주 그 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품 공화당이죠. 근데 트럼프는 이제 외부자입니다.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에요. 그래서 그 진품하고 바깥에서 굴러온 돌하고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죽었고, 그리고 미국 그 하원의장, 하원이 공화당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도 공화당인데 폴 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스콘신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요번에 은퇴합니다.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랑 같이 각을 세우고 있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폴 라얀 포함해서 33명이 은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공화당이 급격히 트럼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히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트럼프한테 의존하는 이유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그 보통 일반 사람들 그 지지도가 상당히 좀 열정적이다, 열렬하다는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선거가 있을 텐데 선거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져봤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49명, 공화당이 51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화당은 42명이 이번에 선거를 안 합니다. 상원은 3분의 1, 이제 2년마다 3분의 1씩 가니까 42명이 선거를 안 하고 민주당은 23명이 선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42명, 23명은 그냥 다음번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상원의원으로 있는 거예요. 35명이 선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민주당이 우세가 23입니다. 공화당 우세가 7, 그리고 백중세가 5명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은 백중세 5명 중에서 2명을 이기면은 그러면은 다수당을 그대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백중세 5명을 다 이겨야지 51명이 돼가지고 이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원에서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을 이기려면은 그래서 51석을 차지하려면은 지금 백중세인 5개를 다 이겨야 된다라는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원의 경우에 민주당이 193명,
공화당이 23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투표를 다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거의 확정적인 사람,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끼우린 사람을 다 합쳐보면 202명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 중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아마도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 다 합치면 20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될 것이다라만 보면은 민주당은 202명, 공화당은 204명입니다. 근데 29명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9명 중에서 민주당이 16석을 가져가면은 민주당이 이깁니다. 29명 중에서 14석을 가져가면은 공화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9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민주당, 공화당이 지더라도 그렇게 대패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의 입지가 그 지금 이 지금 뭐 이 특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민주당들이 이제 공화당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죠. 트럼프한테 시비 거는 것들이 전부 트럼프한테 별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 문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아, 북한 문제로 다시 오는데 참 간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다가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그냥 뭐 대통령이 명령했으니까 장관은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예, 첫째,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에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놀랍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항상 뉴트 깅리치라는 그 트럼프의 친구인 그 미국 옛날 하원의장 출신의 공화당 그 정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 역사 교수도 하신 분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뭐 원래 트럼프는 항상 놀라게 하는 사람이다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저는 북한 문제를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문제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잘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중국만 갔다 오면 말을 잘 안 듣느냐.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이제 문제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가봤자 도움될 게 없어. 그러니까 중국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때 얘기할 거야. 라고 지금 그 완전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를 그냥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가을에 유엔 총회가 있죠. 그 유엔 총회가 있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이제 운을 띄우듯이 얘기한 것이 금년 가을에 유엔에 와서 연설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설하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유엔에 가려면은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가야지 유엔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미국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김정은 보고 가을에 유엔에 와서 유엔 총회에서 한번 연설하고 거기서 한번 만나자 하는 거는 물 건너간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트럼프가 또 지금 갑자기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북한의 요구사항 하나를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종전선언해달라. 종전선언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데이터들 나온 걸 보니까 폼페오 장관은 조건부로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에 관한 리스트를 다 내면은 그거하고 바꿔서 해주는 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이 핵 리스트를 다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미국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다 리스트를 써줬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다 살펴보는데 없는 것 중에 하나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못 쓰는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리스트하고 종전선언을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 그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리고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것은 만약 그것을 해주게 되면은 북한의 요구는 이제 훨씬 더 거칠어지겠죠.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했는데 왜 남한에 미군이 있느냐? 그럼 미국 국방부가 상당히 좀 난감해집니다. 뭐 볼턴 존 볼턴 씨는 북한의 그 의미를 의도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그 차단하는 조치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그 6.1이 싱가포르 회담을 한 이후에 그 조금 미국은 핵을 다 없앨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었다는 것은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앞으로 잘 지내는데 하고서 중국이 뒤로 물건을 내준다라든가 러시아도 북한하고 거래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문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하고 남북 거래를 같이 하지 않고 거래가 너무 앞서간다 하고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그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4차 방북을 중지시킴으로써 그 문제도 속도를 조절하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 또는 뭐 그거는 공화당 민주당도 관계없습니다. 그분 대부분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리라고 애초에 믿은 적이 없었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트럼프도 계속 북한이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두고 보자라는 말을 언제든지 했죠.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 자기가 이 순간에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두고 보자라는 항상 그 이 컨디션을 달았었습니다. 심지어 그 컨디션은 첫날 달았습니다. 6월 12일 날 그 이제 김정은하고 한 서너 시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샨 해니티라는 그 폭스 TV 뉴스 앵커가 물어봤죠. 북한이 핵을 없앨 것 같아 보이느냐 그랬더니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지금 내가 몇 시간 얘기한 바로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6개월 후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 오늘 얘기해본 결과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뭐 6개월이 아니라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만은 벌써 그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잘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정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죠. 북한은 자기가 주체 사상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항상 한국에 대해서 자기는 독립국이라는 사실을 자부를 했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북한의 국가의 그 국시, 내셔널 에토스 중에 하나가 반미입니다. 반미. 근데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면 반미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미, 미국하고 겨루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무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있어야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강성대국에서 핵무기가 없으면은 이게 뭐가 남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북한에서 반미를 빼고 강성대국에서 핵을 빼면은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있어온 그 북한이 아닌 그런 북한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대단히 하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이 정권이 무너지거나 또는 뭐 죽는 거 이거랑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한번 미국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뭐 최고의 방법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말 그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잘못하면 이제 정권 다 붕괴되고 죽는 거죠. 그거를 놓고서 이제 지금까지 승강회를 벌였는데 결국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줬고, 미국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방북을 뭐 거의 막은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북한하고 당분간 북한의 비핵화 그 대화를 하지 않는데, 물론 관심은 계속 갖는 것이죠. 지금 엊그제 북한 방송을 보니까 북한이 겉으로는 말하자 그러면서 참수작전을 준비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미시간호라는 잠수함에 그린베레라든가 또는 네이비실이라는 특공대가 타고 지내온 것도 자기네들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말로 하죠 그러면서 다른 뒤로는 북한을 공격할 것을 준비하는 미국이라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영철이 폼페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상당히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갔다라는 그런 보도도 이제 엊그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이제 뭐 당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이제 냉각기를 갖는 거고, 그리고 그 냉각기 동안 미국은 중국 문제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미국 매티스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29일인데 바로 오늘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앞으로 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좀 말을 들으라고 이번 그 8월 달에 을지 훈련을 안 했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훈련을 미국이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훈련들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이 보이는 행동에 따라서 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 그 한국과의 그 군사 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서 쓰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중국 얘기를 뭐 좀 해드릴 텐데, 제가 그 이 제목이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는 미국이 보기에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 문제는 미국의 그 패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그 중국을 다루는데 북한이라는 것을 미국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금 좀 마이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 경고를 한 것은 8월 23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실패로 끝난 직후에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미중 무역전쟁에 더욱 집중하겠다라는 상황이 되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 언론들 쭉 이렇게 다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게 될 때 두 나라가 전부 피해를 보게 되고, 맨 처음에는 심지어는 오히려 민주국가인 미국이 더 먼저 꼬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TV라는 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TV인데 그 화면을 캡처한 건데 화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꼬리 내린 시진핑 베이 다이허 회의 어땠길래 여기서 물음표를 했는데, 중국은 그 중국의 아주 고위급 관리들이 매년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 사이에 그 모여서 이제 우리가 그 한문으로 쓰면 북제하라고 그래서 베이 다이허라는 데서 이제 그 지도부들이 모여서 비밀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무역전쟁을 핵심 문제로 다루었는데, 여기에는 그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들도 갑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동쪽으로 280km쯤 떨어진 그 이제 하나의 그 휴양지예요. 휴양지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요번에 그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더 이상 세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은
꼬리를 내리는 것을 뭐 노골적으로 먼저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진핑은 중국몽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몽은 뭡니까? 미국을 앞서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는 그건데 지금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이건 홍콩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여기서 중국이 강경대응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분명히 실패라고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실은 뭐 중국말을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예 그냥 뭐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대사로가 있는 중국 대사 이름이 취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이고 양국은 영원한 유엔 안보리 멤버입니다. 우리는 자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위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두 나라가 양국은 공통 분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협력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국제정치의 그 국가와 국가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것은 그 애들 싸움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애들 싸움보다 더 노골적인데 이제 그 취텐카이라는 사람이 지난 3월 달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때 한 말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예. 그거 얘기하고서 딱 5개월 지났는데 누구하고도 맞서 싸우고 무역전쟁 두렵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영원한 유엔 안보리 멤버입니다. 예,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도 그래요. 원래 그 대만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데 상임이사국인데 원래 그 영원한 것이죠. 상임이사국. 미국이 쫓아냈습니다. 미국이 쫓아내고 중국을 미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양국은 영원한 유엔 안보리 멤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나라가 협력을 해야만이 서로 살 수가 있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근에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심상치 않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의 붕괴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중국은 내부가 분열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망가져가지고 그 시진핑의 권력이 그 약해지거나 와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 몇 달 전쟁을 한 사이에 그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할 정도로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붕괴할지 모른다라는 그 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중국계 신문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또 한국경제TV에 나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이제 정말 싸게 사서 쓰는 것이죠. 노동력이 워낙 싸니까. 그래서 그 상품값이 미국 가서 보면은 아, 이게 바로 이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싼 물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그런 물건을 가장 많이 갖다 놓고 파는 데가 월마트라는 그 미국의 소매상 상점입니다. 그 월마트 가보면은 뭐 정말 그 물건이 사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전부 중국제입니다. 전부 중국제고. 그래서 월마트는 그냥 보통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값싼 물건을 사러 가는 그런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월마트 주인이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1등에 오르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이 회사인데 월마트가 지금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이 미국에 오면은 뭐 관세가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값이 비싸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증가폭을 기록을 했다. 연말까지
온라인 매출 40% 추가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주로 가져다 파는 미국의 월마트라는 소매상이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중국 물건에다가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것이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많이 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력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마트에 있는 중국 물건에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을 여기서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 상품이 월마트에서 물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미국의 흑인 중에 미국 흑인이 미국의 공화당을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흑인의 그 트럼프 지지율이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냥 그 허드렛 일을 하는 보통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 놀던 흑인들이 전부 거기 가서 일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트럼프를 36%의 흑인이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아시아계 사람들, 뭐 멕시코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율이 그런 그 지지율을 조사한 이래로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데 국민한테 그런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 하는 그 자료가 월마트의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관료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하기 뭐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중국이 이룬 50년 경제 성장 무산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은 WTO를 이용해서 중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미국은 언제까지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할 것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를 인용하면은 중국 경제가 취약해질 때까지 중국 경제가 취약해질 때까지 미국은 협상을 지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일본이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됐을 때 1985년이죠.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 경제를 완전히 미국이 뭐 3분의 1 토막 꺾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환율 조작 뭐 이런 거로 걸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일본이 한 해 예를 들어 100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70 버는 거로 뭐 완전히 그 30%가 GDP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거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그런 상황까지 미국이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경고하기를 중국 경제 침체하고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조차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비단 그 관세를 붙이는 것 그것을 훨씬 지금 넘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면요. 2015년에 FBI가 그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165곳을 이제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 스파이에 의한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기술이 유출돼가지고 피해를 보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165곳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누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죠. 그 인터넷 해킹을 당해가지고 기술을 유출당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자기가 개발을 해놨는데 다른 나라가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술을 빼가지고. 그런데 이 중 95%가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95%, 그러니까 미국이 그 165개의 주요 기업이 절반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해킹의 95%는 중국한테 당한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앞서가는 주자들이 항상 불리합니다. 왜? 뒤에 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개발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개발하는 것을 보고 베끼거나 또는 뭐 배우는 거 이런 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가는데 미국이 그 앞에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모든 것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이 그냥 후발주자의 이득을 다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이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지속되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이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중국의 패권 도전 이것을 원천적으로 미국이 막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걸 쭉 보면서 그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말 가지고 서로 싸우죠. 그 말 가지고 싸운 것을 이제 몇 개 살펴보니까 뭐 그냥 그때 봤을 때도 다 우리가 그 느꼈지만은 지금 이제 간만에 다시 보니까 참 그 말로 싸우는 거가 애들 싸움보다 더 뭐 치졸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측면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한번 제가 그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7년 1월 4일, 뭐 작년 1월이니까 한 1년 반 됐죠.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트위터 외교를 겨냥해서 트럼프가 이제 매일 트위터에 뭘 쓰죠. 트위터 외교를 겨냥해서 외교는 애들 장난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너 매일 그 뭐 트위터만 쓰고 그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환구시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그러죠. 환구라는 게 둥근 지구 이런 뜻인데 인민일보의 그 자매 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뭐 정부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트럼프는 중국을 마치 한국, 일본과 같다고 여겨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한국, 일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중국한테도 그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미안하지만 중국은 압록강 맞은편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출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참 노골적인 얘기죠. 미국,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갖고 놀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고 미안하지만 중국은 압록강 맞은편에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출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6.12 회담을 분석하면서 미국이 그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계속 더 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말로 원한다면은 취임 이후 동아시아에서 우리는 한번 붙어볼 용의가 있다. 한번 싸워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중국이 번영을 구가할 때 미국의 조상들은 가죽옷을 두르고 다니는 미개인이었다라고 조롱한 적도 있습니다. 하긴 뭐 중국은 5000년짜리 문명을 가진 나라고 미국은 240년 된 나라니까 뭐 역사로 보면 상대가 안 되겠죠. 중국이 번영을 구가할 때 미국의 조상들은 가죽옷을 두르고 다니는 미개인이었다. 예, 이런 거는 조금 좀 국가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지만은 예, 트럼프를 무지하게 분노하게 만든 예, 그런 그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우리나라 그 연합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중국 상대로 무역전쟁 가을 대공세 준비 가을 대공세라는 거가 무슨 마치 그 진짜 이 전쟁을 하는 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은 미국에다 5,050억 불을 수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1,300억 불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 300억 불, 500억 불 할 때는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느 날 2,000억 불로 그냥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받겠다 했는데
중국은 1300억 불을 사오니까 관세를 받을 거가 없죠. 1300억 불밖에. 그래서 그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그 2000억 불 관세 부과가 임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이 이제 중국이 그 돈이 축적된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의 기업을 뭐 막 사고 그랬습니다. 일본도 한번 옛날에 그랬었죠. 중국의 기업 사냥을 견제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미국이 뭐 할 타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그 언론들이 미중 무역 전쟁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 예, 이건 내년 하반기까지 만약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북한 문제는 내년 하반기까지 안 풀리고 그냥 놔둔다는 얘긴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니고, 내년 하반기면은 1년 남은 것이죠. 1년도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중국이 버티지, 저는 뭐 조금 좀 버티기 힘들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오늘 뉴스입니다. 환율 조작국에 점점 가까워지는 중국 해가지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신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매년 두 번씩 그 미국한테 200억 달러 이상 그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 전부 미국에 대한 요주의 관리 대상국입니다. 거기에 사실 한국도 들어가고 독일, 뭐 캐나다, 중국 이렇게 들어갔는데, 미국이 그거를 4월달, 10월달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냅니다. 저 나라가 환율 조작하고 있는 거야. 환율 조작하고 있다라고 한번 그 지적을 받으면은 낙인이 찍히면은 아주 그건 뭐 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금년 4월에는 4월에 나왔던 보고서에서는 환율 조작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나올 보고서에 집어넣을 수 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아예 그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며칠 안 됐죠? 미국이 완전히 미국한테 유리한 식으로 멕시코와의 그 자유무역 협상을 지금 타결을 했습니다. 그 나프타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새로 해가지고 멕시코와 이제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 딜을 하고서 트럼프는 그것이 아주 엄청난 성공이다, 엄청난 승리다. 트럼프는 그 휴지를 유지라고 발음합니다. 아주 대성공이지라고 했는데 그걸 해놓고서 캐나다한테도 너도 같이 협상을 해야지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튼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를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 많이들 그 미국 편에 서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방수권법 안에 보면은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은 이 두 개 회사, 그 화웨이하고 ZTE에서 그 만든 물건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가 그 두 회사 물건을 안 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뭐 중국은 또 분노해가지고 이제 뭐 화를 많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미국 그 폭스뉴스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그 협상을 한다며 아주 엄청난 승리다. 휴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휴지라고 있는데 트럼프가 유지 그런데요. 그래서 HUG를 YUGE라고 해가지고 유지윈이라고 쓴 이 방송 화면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데, 북한이 지금 그 상황을 좀 엄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면서 북한이 조금 풀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 그 3월, 4월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 날지 모르고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숨 돌리고 있는데 뭐 북한도 한숨 돌리면서 이제 자기 전략을 다시 짜겠죠. 그런데 요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피난처가 없어지는 상황에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대화로 하자라고 해서 한번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화로 하자가
너네들은 대화로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는 거가 된다면은 요 다음번에 다가올 위기는 그냥 끝나고 말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예,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이 상황도 우리가 이제 전개 앞으로 될 텐데 계속 추적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